당 대표님 입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보 관리 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측 참석자입니다. 김기현 당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윤재호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만희 정책위 수석 부의장 겸 행안위 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 겸 교육위 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강기윤 제5정조위원장 겸 복지위 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성걸 기재위 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구작은 당대표 비서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부 측 참석자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문규 국무조정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한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진 교육부 영유아교육 보육통합추진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정현 교육부 정책기획관님 참석하셨습니다. 하유경 교육부 기획지원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사말씀 순서입니다. 먼저 김기현 당대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침 이른 시각 이렇게 많은 분들 참석한 자리에서 유보관리체계 일어나 방안에 관한 당정협의를 가지게 되어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유보통합이 국가 차원에서 처음 논의되기 시작했던 때는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시절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30여 년 동안 역대 많은 정부에서 그 추진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재원 마련의 어려움, 교사 선발과 처우의 문제, 통합기관 선정 등에 있어서 직역별 이해차이, 부처별 이해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번번이 무산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와 같이 지난했던 과정이 말해주듯이 현장에서는 남북통일보다 더 어려운 것이 유보통합이다 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성취하기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무조정실 산하에 유보통합추진단이 설치되고 단계별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역대 정부 들어 유보통합에 가장 적극적으로 임한 바 있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3세에서 5세 교육 재원을 통합하는 데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통을 이어받았던 문재인 정부에서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졌어야 마땅하지만 유보통합은 인수위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검토만 되었을 뿐이고 지난 정권 임기 내내 그 추진에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겉으로 생색을 낼 수 있거나 국민의 표심을 자극하는 정책들은 주요한 국정과제로 자리 잡은 반면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유보통합은 정부가 다루는 과제에서 계속 밀려났던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이고 평균
OECD 평균 1.5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27만 명의 출생자가 사망자 31만보다 더 적어지는 인구 절벽은 이미 3년 전인 2020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이 더없이 소중하고 국가의 인재로 키워내야 되는 이 시점에 유보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또 반드시 해야만 하는 국정과제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역대 정부 최초로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추진의 속도를 내는 것은 아이들에게 질 높은 보육과 교육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려고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유보통합을 도입함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 가치는 바로 우리 아이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유보통합이 성과를 내기 어려웠던 것은 수요자인 아이들과 학부모가 그 논의의 중심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공급자인 기관과 관계부처가 그 중심이 되어서 논의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의 입장이 얽히면서 진부하고 해묵으면서 풀 수 없는 논쟁거리로만 여겨졌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기관입니다. 어느 곳에 다니든지 최고 수준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일원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공하는 것이 현장에서 느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과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 또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당과 정부가 유보 관리 체계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게 된 것은 매우 뜻깊다고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어른들의 정치 논쟁으로 유보 통합을 미루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엄중한 책임감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당도 소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적 예산적 지원은 물론이고 정무적 차원에서의 지원에도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윤재욱 원내대표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오랜 숙원이었으나 지난 30년간 이루어내지 못한 국가적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성장기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보다 좋은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백년지대계의 본질입니다. 또한 저출생으로 영유아 인구수가 심각하게 줄어들면서 교육과 보육에 대한 청년 세대와 맞벌이 부부, 젊은 부모님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유보 이원화 체계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유보 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외면할 수도 없는 시대적 소명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역대 정부에서 하지 못한 관리체계 일원화의 뜻을 모았고 역대 정부 최초로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추진 방안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14일에는 교육부, 복지부, 시도지사, 교육감 등 4개 기관이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열고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국회가 유보통합을 위한 확실한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관리체계 일원화 실행에 필요한 정부조직법과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 등 필요한 입법 지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유보통합추진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고 필요한 예산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보통합이라는 어려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고 그 혜택이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박대출 정책위원장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유보통합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공약입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차별 없이 양질의 동물봉과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어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초등학교, 초등교육을 받기 전부터 교육 격차가 생기는 현실을 그대로 놓아두서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꼬일대로 꼬여있는 저출생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유보통합은 기필코 이뤄내야 하는 과제인 것입니다. 유보통합이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추진했지만 역대 정부마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갈리고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논의가 허지부지했습니다. 유보통합은 단순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물리적 통합이 아닙니다. 교육 서비스가 향상되고 기간 간 격차를 해소하는 실질적 통합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 체계 자체를 바꾸는 것이만큼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연속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앞서 당대표님과 원내대표님이 말씀 주셨지만 유보통합이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정부 관리 체계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나눠져 있는 권한과 책임을 하나로 정비해야 정부 내 혼선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난 14일에 교육부, 복지부, 시도지사협의회,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4개 기관이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연 것은 매우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장정의 첫발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갈 길이 멀겠지만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관리체계 일어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고 질 높은 교육보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에 당부드립니다. 관리체계 일어나가 완성되기 이전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어느 곳에 다니더라도 급식의 질만큼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유보통합 논의가 되길 바라고 당 정책위도 입법과 예산으로 적극 뒷받침해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당정협의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기현 당대표님, 윤재옥 원내대표님, 박대출 정책위 의장님,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겸 행안위 간사님,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 겸 교육위 간사님, 강기윤 복지위 간사님, 유성걸 기재위 간사님, 유상범 수석대변인님, 구작은 당대표 비서실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논의를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님, 박문규 국무조정실장님, 김한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님,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유보통합을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국정과제에 포함하며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는 논의에만 맴돌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화된 실행력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관리체계가 일어나되면 하나의 부처에서 책임있게 남은 쟁점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조율할 수 있게 되어 유보통합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보육을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공감대 덕분에 각 부처가 교육부로 일어나의 뜻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당에서 입법을 비롯한 관리체계 일어나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신다면 유보통합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오늘 논의하는 유보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은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당과 정부가 함께 내딛는 첫걸음입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관리체계 일원화를 시작으로 유보통합의 주요 과제 실행에 대해 관계 부처는 물론 당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적극 협업하여 이전 정부에서 이루지 못한 유보통합의 첫 걸음으로
보육과 교육의 관리체계 일원화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는 유보통합에 대한 책임과 역량을 결집하여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유보통합을 완수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느끼시는 불편이 없도록 하고 전환기에도 보육 업무가 매끄럽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이관 과정에서 관련 부처와 함께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주신 의견들을 토대로 국회에서의 법률 개정을 지원하고 하위 법령 개정 및 인력, 예산 이관 등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문규 국무조정실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유보통합은 윤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돼서 그동안 교육부와 복지부를 중심으로 정부 내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이에 관계자와 관련 단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뭘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우선 0세부터 영유아에 대한 보육교육을 국가 책임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시설 간 격차 없이 모든 유아가 동일한 국가의 교육 보육 서비스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쾌적한 시설에서 양질의 급 간식이 제공되게 됩니다. 교사들의 전문성은 높아지고 처우와 근무 여건은 개선됩니다. 학부모의 부담이 경감되고 그 선택권이 보장됩니다. 그동안 이렇게 그 장점들만이 다 있는 이런 것들이 왜 추진이 안 됐을까요? 그만큼 그 이 과제가 여러 그 이해 당사자들로 나뉘어져 있고 또 국민들은 이러한 이원화된 체계에 그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과 그 영유아 교육 보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이런 관리체계 일원화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총리실도 유보통합 과정에서 관련 부처와 적극 관련 부처를 적극 지원하고 특히 현장의 소통과 대국민 홍보 관련 사항을 중점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당에서도 입법과 필요한 재정 지원 체계를 만드는데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가정 밖에서 처음 접하는 기관인 어린이집 유치원의 관리 체계가 서로 달라서 먹는 것에서부터 교육 보육 서비스의 질까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심각한 저출생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줄폐원되어서 영유아 교육 보육 교육 보육 기반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어린이 어른들의 논쟁으로 유보통합이 실현되지 못하는 사이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와 가정에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당정은 지난 30년간의 논쟁을 매듭짓기 위해서 유보통합의 쟁점을 먼저 논의했던 그런 과거의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서 보건복지부, 시도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체제 일원화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앙단위 일원화를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지방의 관리체제 일원화를 위해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당정간의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정부는 당의 요청에 따라 지방과 협력하여 인력과 재정의 이관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정에서 관리체계 일원화의 효과를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급식 제공 등은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당은 올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을 통해 관리체계 일원화 이전이라도 영유아 학부모, 교사가 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추진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여기에는 양질의 급식, 그리고 급식비 지원, 인건비 지원, 기간 보육료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유보통합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유보통합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후속 입법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당정이 뜻을 같이 했습니다. 오늘 당정협의의 큰 방향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더라도 어느 곳에 다니더라도 영세부터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문제인데 혹시 이것도 예, 그거 말고 유보통합이 가장 걸림돌로 지목이 됐던 게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학력 문제였잖아요. 자격증 문제 혹시 그것도 논의가 된 게 있는지? 네, 큰 오늘은 논의를 구체적인 방향으로 해서 논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큰 방향에서 차이가 없도록 하자는데 기본적인 방향은 당정을 같이 했습니다. 혹시 장관님이 구체적으로 예. 말씀해 주실까요? 뭐 박대진 의원님께서 강조하셨지만 그 유보통합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오늘 첫걸음을 내디뎠고요. 사실 유보통합이라는 것이 그 물리적인 통합 그 자체가 목표라기보다는 의장님도 계속 강조하셨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영세부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보육을 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 또 강기훈 간사님께서도 강조하셨지만 국민들께도 이게 그냥 공급자들 간의 뭐 통합 이슈가 아니고 정말 그 아동들 또 그 학부모님들한테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해주기 위한 정말 중요한 조치다 하는 것을 좀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하는 그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아까 전에 그 의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시도교육청 중에 17개 시도교육청이 다 하진 않더라도 선도적으로 유보통합 진행해보고 또 성과 같은 것들 좀 공유할 수 있는 교육청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논의 중인 교육청들이 이미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또 이제 교육청들 두 번째는 교육청들이 이제 유보통합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쨌거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조금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잖아요. 유보통합 진행 과정에서 유치원의 뭐 0세부터 3세까지 좀 제한 풀어주는 그런 방안까지 같이 검토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선도 교육청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선도 교육청 사업을 하는 이제 배경은 지적하셨지만 교육청마다 사실 좋은 아이디어들도 많이 있고 또 이제 그 결국은 이제 교육청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당히 다양한 제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유보통합은 이게 뭐 탑다운 형식으로 경직적으로 그렇게 하기보다는 바텀업으로 최대한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학부모 학생 또 영유아들이 가장 그 최고 수준의 그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체제를 그 유보통합 체제를 구축을 할 때도 정말 유연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먼저 다 정해 가지고 내려가기보다는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최대한 만족시키는 쪽으로 가려고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시도 교육청의 또 다양한 좋은 의견들이 최대한 그 수렴되고 수용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추가로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